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작가 휴지입니다. 오늘은 휴지의 오리지널 브롤스타즈 스토리 컨텐츠 브롤 월드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롤 월드의 세계관과 그리고 브롤스타즈의 의미, 또 브롤러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브롤 월드 2화는 바로 최연소 천재 소녀 발명가 제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브롤 월드는 일단은 제가 100% 창작한 세계관이고요. 그래도 브롤스타즈의 설정은 정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거 진짜 약간 브롤스타즈 공식 스토리 느낌인데? 라는 느낌으로 조금 제작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브롤 월드 2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웨스턴 브롤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유즐리스 타운,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마을이 쓰레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곳이 모든 고철, 폐기물, 고물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팸. 그녀는 다고처 공방의 장인으로서 이 유즐리스 타운에 버려지는 고물들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보자 오늘 좀 뭐 건질만한 거 있나? 그래 요거 좀 쓸만하겠다.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요새 이거 상태 좋은 고물들을 수급하기가 참 어렵구만. 이거 이래서 먹고 살겠어? 그때 한 소녀가 밖으로 나온다. 어휴 바빠 엄마 저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요. 아니 제시야 어디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가야지. 네 엄마 이따 갔다 와서 먹을게요. 라며 재빠르게 사라지는 제시. 에휴 누구 딸 아니랄까봐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 소녀의 이름은 제시. 그녀는 팸의 딸이다.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으며 이 마을에서 최연소 천재 소녀 발명가로 소문나 있었다. 하루는 이런 날도 있었다. 동네의 한 꼬마. 제시야 놀자. 야 너 잘 왔다 일로 와봐. 요거 봐봐 진짜 귀엽지? 이거 뭐야 이거 토끼 로봇이잖아. 그새 또 너가 만든 거야? 대박. 마 이 천재 발명가 제시님 앞에선 이 정도야 순식간에 뚝딱뚝딱이지 뭐. 이 몸이 순수 만드신 이 토끼 로봇 오늘 너에게만 특별히 하사하도록 하지. 와 진짜? 고마워. 그 뒤쪽에 빨간 버튼이 있어. 한번 작동시켜봐. 빨간 버튼? 토끼 모양 로봇의 뒤쪽을 살펴보니 빨간 버튼이 있었고 그 동네 꼬마이는 제시가 시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빨간 버튼을 눌렀다. 삑! 빨간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토끼 로봇의 눈이 빨개졌다. 그러자 토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괴수의 모습으로 변했다. 아! 엄마! 너무 웃겨. 이처럼 제시는 천재 발명가였지만 말괄량이 기질을 갖고 있어 괴짜스러운 발명품을 개발해 마을 사람들을 놀래키곤 했다. 한편 집에서 바삐 뛰어갔던 제시는 집 근처 고철 쓰레기장에 도착을 했다. 힘들어. 좋았어.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이야. 오늘 여기서 반드시 찾아야 돼. 제시는 쓰레기장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었다. 오호! 찾았다! 겨우 도착했네. 아휴. 제시, 너 지금 잠깐 나갔다 온다며? 지금 시간이 몇이야? 어? 엄마가 밤늦게 위험하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다음부터 또 이렇게 늦으면 외출 금지야.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아니 엄마 이거 생각보다 찾는 게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엔 찾았니? 네 이제 이것만 끼면 완성이에요.
아이고, 역시 우리 딸이야 자랑스럽구나. 제시는 그녀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녀의 전용 작업실로 내려갔다. 하! 그곳에서는 그녀가 직접 개발하고 제작한 발명품만 수십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작업하고 있던 발명품이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부품을 가공을 하기 시작했다. 차차차. Time to get constructive. Constructing. 잠시 후. 좋아. 이제 이것만 달아주면 완성이야. 제시는 제작한 의문의 물건을 발명품에 달아주었다. 드디어 완성! 멍멍봇 마크 1 완성이다! 그렇다. 그녀는 고철 쓰레기를 모은 것들로 자동 공격 터렛인 멍멍봇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역시 이 몸이야 천재 그 자체. 쓰레기도 명품으로 만드는 클래스. 이 멍멍봇 MK1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적을 자동으로 포착하여 공격해주는 완전 자동화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엄청난 로봇이라고. 그리고 귀여운 외모는 보너스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뿅! 순식간에 축소돼서 언제 어디서든 꺼낼 수 있는 최첨단 초소형 병기라는 말씀.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왜 이런 병기를 만들게 된 것일까? 몇 달 전 웨스턴 브롤시티로 놀러갔던 제시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관객을 목격하게 된다. 어?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날은 카롤링거 13세가 브롤스타즈 대회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이었다. 그녀는 카롤링거가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속에 뭔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브롤스타를 차지한 사람이 다음 왕이 된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는 말이지? 어떡하지? 너무 재밌어 보여. 그리고 내가 만든 발명품들을 전 세계에 공급해서 내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야. 좋아, 그 브롤스타 내가 접수해주지. 그 이후 유즐리스타운으로 돌아온 제시는 엄마 몰래 처음으로 살상 능력을 갖춘 초소형 병기 멍멍봇 마크1을 완성시키는데 성공을 한다. 그렇게 천재 발명가 소녀 제시가 브롤스타즈에 본격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 한편 카롤링거의 발표 이후로 웨스타리아뿐만 아니라 이스트로스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조직이 있었다. 그 정체는 바로 사상 최악의 범죄 집단 로보 도적단이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브롤월드 2화 천재 발명가 소녀 제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귀여운 유치원생 같은 외모 속에 그런 엄청난 야망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제시 스토리도 알아봤으니까 천재 발명가 소녀 제시로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그녀가 직접 고철로 개발한 멍멍봇 마크1과 함께 출격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재 소녀 제시가 이 브롤스타즈에서 짱 먹고 브롤스타 차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 겁니다. 응, 못 먹어? 얼씨구, 그렇지!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하하! 멍청하긴, 그런 어설플 공격은 나 천재 제시님에게 통하지 않는다구. 우리 멍멍봇 소환이 머지않은! 아, 이걸 욕심내는 게 아닌데. 아, 이거 안 돼! 우리 천재 제시님의 위력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 천재답게 영리하게 플레이하자. 아, 지금은 너무 휴지 플레이였어. 자, 지금 저 제시 빙의합니다. 제시 그 자체가 됐다는 마인드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챙기고. 아, 저 가운데서 열심히 싸울 때 이거는 많이 싸워주면 안 돼요. 허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로 와. 아, 이걸 못 챙기네. 좋아, 나와라! 멍멍봇 MK1! 자, 마크1! 한 번 더 소환! 멍멍이 으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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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이 자식들아? 우리 멍멍봇 마크1의 위력은 이 정도라. 이 말이야. 자, 멍멍봇, 멍멍봇.
그렇지. 자동 포탑 공격 위력 엄청납니다. 정신 못 차려요, 애들. 아주 열심히 흔들어 제끼네요. 마무리. 멍멍보 처리 좀 해줘. 그렇지. 자, 멍멍보 다시 한번 설치 완료. 뭐야. 멍멍보 다시 한번 설치 어택! 그렇지! 와우. 와, 트로피 시스템 변화로 무려 1등하니까 10점을 주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프로월드 2화 여러분들께 또 재밌게 한번 얘기를 구성을 해서 영상을 한번 재밌게 제작해봤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등장한 로봇 도적단의 정체는 뭘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월드 3화로 찾아뵙겠습니다.